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야, 이거 모양 봐, 모양 봐. 오, 예? 오, 이 껍데기 봐. 아, 스파이시. 예. 약간 냄새가? 그거야, 딱 시골 통닭 냄새야, 딱. 통닭 냄새가 나요, 통닭 냄새가. 어, 진짜로. 이거 소스, 이거 어떻게 해서 먹는 거지? 그냥 여기 찍어 먹는 건가? 그치. 아니 근데 여기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다. 왜? 소스가 짜. 짜. 뭐 찍어 먹는 것 같은데 찍어 먹어. 그런가 봐. 일단 형 신재 개박사고 내 고기 박사잖아. 와, 와. 이게 제 마지막 붙어 있는 것들이 와. 자, 내가 맛을 봐볼게. 어? 껍데기랑 같이. 맛있어? 말을 해줘. 진짜 맛있어, 먹어. 진짜로. 진짜 아니야. 껍데기 깨져, 껍데기 깨져. 대박. 와.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 껍데기가 기가 막히네. 고소해, 진짜 고소해. 껍데기가 씹을수록 고소해요. 바삭바삭. 아니 소리 봐. 굉장히 크리스피해요. 과자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 돼지 껍데기는 약간 말캉말캉한 쫀득쫀득하지. 그쵸, 그 콜라겐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바삭바삭해요. 맞죠. 약간 진짜. 나는 그 치킨 껍데기 그 정도로 바삭해. 그리고 튀긴 것 같아요. 이 살코니는 다 뺐죠, 다. 그래, 닭가슴살. 닭 이렇게 찢어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담백하고 뭐 뻑뻑한 느낌이 전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족발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수육 맛도 나는 것 같고 닭고기 맛도 나고. 닭고기 맛도 나고. 되게 매력적이야, 진짜 매력적이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돼지고기의 끝판왕. 아. 돼지고기의 결정체, 돼지고기의 김대장. 난 스파이시스도 한번 먹어볼래. 어, 먹어. 매콤한 건 어때? 솔직히 말해? 차이가 뭐? 안 매워? 끝맛에 살짝 아니야, 아니야. 몰라 생각해는 그런 매운 맛은 아니야. 진짜 매운 매콤? 그러면 나는 이 매운 걸 한번 얹어서 먹어보겠어. 야, 그건 너무 많이 얹은 거 아니야? 그런가? 아, 먹어볼게요. 이게 왜 맵네. 엄청 매운 거야. 와. 이게 뭐예요? 이거 태국 고추인가? 베트남 고추인가? 필리핀 고추. 야, 필리핀 고추 엄청 매워. 필리핀 고추 처음 먹어봐요. 족발 쪽으로 먹어볼까? 아, 너무 맵대. 진짜 매워. 진짜 매워. 됐어요. 네, 네, 매운 걸 많이 먹는데. 혹시 뭐. 매운 거 온 거 같은데? 한번 먹어야 돼. 딱딱딱 구할 말까? 니네 맛이 어떤 게 더 나은지 얘기 좀 해줘 봐. 뭐든지 클래식이 제일 맛있는 거 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오리지널이 진짜 딱. 만약에 스파이시랑 이게 큰 차이가 있다면 그러겠는데 그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을 먹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먹어, 얘들아.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담백하다. 와, 잘 먹었습니다.